넘어왔고요. 이번에 공부할 건 바로 분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거 같은 거예요. 분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고정된 패턴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If we generally speak, English is hard to master. 자,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영어는 마스터하기에 어렵지 이런 말인데요. 분사 구문 만들어 보면 자, 먼저 접속사 지워주고 주어는 we와 English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써줍니다. We 됐죠? 동사는 현재고 마찬가지 현재니까 그냥 ing 쓰면 되겠죠. Speaking 나머진 그대로 We generally speaking, English is hard to master. 자, 이게 분사 구문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주어가 다르니까 we를 써줬는데 말입니다. 이럴 경우엔 we를 지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한 건 긴 거를 짧게 줄인 거 아닙니까? 이 짧게 줄이는 기본 원칙이 뭡니까? 줄이고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때 we라고 하는 건 특정한 주어가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인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생략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한 생략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만큼 묶어서 바로 무슨 뜻?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고 하는 마치 한 개의 수거처럼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어는 좀 배우기 어려워요.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고정된 패턴으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Frankly speaking. 간단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Strictly speaking. 좀 엄격히, 엄밀히 말하자면. Roughly speaking. 대략. 대충 말하자면 이렇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Judging from something. 자, from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따라서 그 명사로 판단해 보건대 라고 하는 거. 마치 이게 이제 그 전치사 구처럼 쓰이는 패턴입니다. Talking of something. Talking of 마찬가지 그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뭐로 말하자면, 뭐뭐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전치사 구 패턴이겠죠. Compared with something. 자, 마찬가지 무언 무엇과 비교하자면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들은요, 이 분사 뒤에 따로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치사 따로 붙지 않고 자체 전치사화된 그런 분사들도 있습니다. Considering something. 자, considering이라고 하는 건요,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할 때 바로 뒤에 something, 즉 명사가 나와서 요게 자체가 이제 완전히 전치사화된 겁니다. 실제 사전 검색해 봐도 이건 전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Including something, 뭔가를 포함하면, 마찬가지 전치사 개념이죠. Concerning, regarding, touching something. 전부 다 전치사 개념으로 무엇무엇에 관해서란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분사가 전치사처럼 쓰이는 패턴들이겠죠. 됐습니까? Supposing, suppose that. 자, that이 붙었죠. 바로 접속사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겠죠. 문장이 나왔다는 건 바로 이게 접속사 개념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that이 생략된 패턴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바로 이 분사가 접속사처럼 쓰이는 패턴들입니다. 앞에 가정법 공부할 때 한번 다 정리했던 것들입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suppose라고 하는 게 뜻이 두 가지, 뭐뭐라고 상상하다 또는 뭐뭐라고 가정하다 다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측과 가정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실제 if와 똑같이 쓰이는 건 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이것 말고 말이죠. Providing, provided that. 자, providing, provided 라고 하는 건 뭐뭐라면인데 가정이 안 됩니다. 추측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건 이 가정법 강의에서 if 대용어고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Granting, granted that. 이건 주로 이제 뭐뭐라는 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많이 있죠. Given that. Given that. That 이하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됐죠? Seeing that. Seeing that 이라고 하는 건 that 이하를 보니 뭐뭐인 것 같다. 있죠? 뭐 어떤 이유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 가정법 때 배웠던 패턴들입니다. 조심할 거 하나 얘기한다면 supposing, 그렇죠? providing, provided, supposed가 될 것 같지만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suppose 명령문 형태만 가능하지. 이것도 좀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토익 같은 경우 자주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사의 관용적 표현, 크게 이렇게 뭐 부사 구처럼 쓰이는 것들도 좀 봤고요.
전치사구나, 전치사처럼 쓰이는 것들도 봤고요. 지금처럼 접속사 형태도 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물론 예문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쌤이 교재를 제작하면 그 교재에 예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고요. 일단 이것들은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